어린 아이들이 just naturally their body 제가 기름이 뻥 뚫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 시간이 지루하도록 좋은 음악들로 소환드릴 텐데요. 이 음악들이 보면 오 춥다, 진짜 춥다. 네. 그 자유 연습했죠. 어저께. 그리고 15만 합쳐가지고. 근데 추가된다고 했는 그 와중에 조금만 더 넣어서.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무섭다. 진짜 무섭어. 어때? 혼자 보는데 개 무섭어. 혼자. 곰탕. 오늘 나도 운동 갈 거야. 오, 갑자기 열심. 야, 지었다. 문 열어줘. 문지기 문 열어라. 누가 그럼 잘생겼다 한 거지? 눈이 핀 애가 잘생겼다 했나봐. 감사합니다. 원래는 180, 130만. 지금은 눈이 좀 줄여서 78. 나 작은 애들 중에 그거에 엄청 착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 더러워. 아, 맞다. 그런 사람도 있다. 나중에 키가 크니까 배역을 막아서 이상한 부심이 너무 심한 애들 많아. 진짜 그것도 안 지키고. 홍아. 각자 한 개씩 할까요? 네. 엄청 많다. 디저트 뭐가 많네? 되게 많은. 그거 수진도 진짜 많네. 봐봐. 굿. 감사합니다. 이거 도끼. 이거 도끼야? 등심. 근데 이거 주는 값 처음이에요. 이거 잘라요? 네, 잘라도 돼요. 잘 잘리네. 근데 어떡해. 떡이야. 꼭 사세요. 꼭 사세요. 노. 쭉 올립니다. 셀방송입니다. 사고가 바뀌었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저는 걱정했던 게 돼지고기 값이 올라갈 줄 알고 걱정했는데, 너 돼지고기 좋아하지? 뭐였습니까? 진짜로 요즘은 좋은 걸 많이 내려요. 너무 등산 갔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 아침 일찍이랑 김밥을 싸주고 싶구나. 전 아침에 돼지고기 사갔다고. 삼겹살 이번에 삼겹살 먹어볼까? 오빠 잘라줄게. 너도 삼겹살?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안디 무직.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주 휴일 화요일 당신의 방법과 오늘 순서가 있습니다. 올리비라고 불리다 피아골이 되었다. 의뢰를 피반골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생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도 정답 말고 내게 맞는다. 들으신 곡은 포스테디 관트로. 출시되자마자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세 번째 정규 앨범인 이번 신곡의 타이틀은 하이. 선녀님이 대신 낫고 하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엔초 여기서 보지 말고 가야지. 얹히지 말라는 거야? 야 이씨. 다 비웠는데. 없는데. 내가 뭔데? 물가. 맛있어. 비싸게 안 비싸. 맛있냐 아빠? 나 물 3병만 갖다 가지고. 아 귀엽다. 다시 털 날려요. 마블. 이 마블 큰 현서가 났구나. 어머 뭐야? 땡추 땡추야. 한끼 8,000원이야. 8,000원. 갓김치인가 봐. 오늘 까먹었어. 이건 갓김치지. 몰라. 아니다. 그거 별로래? 계란말이랑 치즈도 들어있네. 좋은 방송 세븐데일 KBS SM 방송입니다. HLKB SM 레하르 오페레타 세상은 아름다운 가운데 세상은 아름다워 테너 제리의 분리가 노래합니다. 제주도를 내려가게 된 계기가 장필순 씨 때문이라고 하죠. 두 사람이 장필순의 노래를 듣기 위해 제주도에 왔다.